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 파도 앨범 자켓 촬영을 하면서 멤버들도 의견 의상이 되게 파격적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걸 오프숄더라고 해야 될까요? 오프숄더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곳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햇살이 따뜻한데 시원하게 촬영했고 팬분들께서 또 염려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옷이니까 한번 예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궁이 안 돼. 오랜만에 야외 촬영이라서 오늘 이렇게 헐벗고 나왔습니다. 아, 펜타곤 데뷔에 가장 헐벗은 촬영이 아닐까. 어색해. 오랜만에 또 앨범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오랜만에 곡도 썼어요. 좀 오랜만에 좀 마음에 드는 곡인 것 같아서 좀 열심히 썼고 그것도 많이 들어주면 감사하겠고 네, 이번에 오랜만에 나오는 만큼 다들 좀 힘 좀 주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Universe를 위한 셀카 찍는 중. 홍석이 포 안 죽었는데? 이렇게 들면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이 보이면 하늘이 살짝 하얗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그림자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예 이렇게 위로 해버리면 푸르른 나무들만 나온단 말이죠. 잎들만. 그래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홍석이의 셀카 교실. 안녕. 신원 좀만 뒤로 갈게. 그 정도. 신원 좀만 더 뒤로. 좀만 더 뒤로 가볼까? 그 정도. 좀만 더 신원 씨, 조금만 잠시. 신원 좀만 더 앞으로 올게. 한 발만 더 뒤로. 살짝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둘은 일단 끝났고 둘 뒤 조금만 찍어 볼게. 뭐 해볼까? 멈춰. 막 멈춰. 그리고 조금만 더 어지러워. 조금만 뒤로. 그 정도. 네. 저희 파도 자켓 촬영 저희 먼저 선발 때 끝났고요. 끝났어? 예? 끝났어? 끝은 없지만 오늘은 끝났는데. 우리가 끝이 어딨어? 일단 회사에서 봐. 성훈 땅. 진짜입니다. 진짜야. 진짜예요.
어디? 하나, 둘, 셋. 보이시면 웃고 있어. 웃음이 절로 나오네. 아. 네, 그럼 절로 가요. 멋있는 모드로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이거 컨셉이에요. 눈 감고 느끼는 거. 눈 감고 느끼는 거. 오케이. 좋아. 멋있다. 어, 지금 좋아요. 오랜만입니다. 어, 목걸이 오늘 되게 많이 하셨네요. 오, 야, 야, 걸렸어. 여기는 뭐, 안성. 아, 이게 안성이야? 네, 안성, 그 안성 아, 탕 안성 탕땡 그 알아요? 아, 라면 알아요? 라면? 알아요. 여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네. 진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응. 넵. 넵. 아, 유토부터구나. 아, 유토부터. 유토 다음 나왔으면 좋겠다. 유토를 응원하는. 자, 나 어떻게 나오는지 봐볼게. 유토를 응원하는 후이. 머리가 반하지. 촬영하러 왔는데요. 어, 되게 공기가 좋네. 너무 도시에 있었으니 약간 이런 데 오니까 제 일본 고향이 생각나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도.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오늘은 파도 저희 일본 앨범 자켓 촬영 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공기가 좋고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의상은 약간 좀 숲속의 왕자님 같은 컨셉인 것 같아요. 나가시메 데 I like the way for my move 키미 이마 베이비 영상을 찍으면 항상 제가 맞춰준답니다. 엄청 과감하나요? 과감하죠. 목걸이도 한 4개 5개 정도 타고 반지도 이런 디테일을 몰라요 사람들이. 설명해줘야 하니까. 여기 작은 실반지 하나 끼고 그다음에 또 겹쳐서 저 할머니 집이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저기 해남인데 땅끝마을인데 약간 이렇게 밭이 이렇게 다 있고 강아지 짖는 소리도 나고 아무튼 너무 좋아요. 네, 이번 파도라는 곡은 제가 그 물방울 떨어지고 일으키는 그 파동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에요. 작은 컵에 이렇게 물방울 툭 떨어뜨리면 파동이 있는데 그걸 아주 가까이서 보면은 큰 파도처럼 보이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물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일으킨 파도가 나비효과처럼 점점 커져서 나에게 그 큰 감정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파도라는 곡을 만들었고요. 저희 이번 일본 컨셉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감사하게도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파도가 또 안무가 축이거든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이 형이 가이드에 있는 코러스를 진짜 다 해줬어요. 정말 3시간 동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아, 형구의 열정이 담긴 곡인데 또 쉽게 그날, 쉽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형이 장염이 걸려가지고 어우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아 그럼 형 진짜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해주세요 했는데 3시간 동안 앉아서 완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후 형이 해줬던 코러스 없었으면 이 곡은 픽스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아유, 음악이 좋았어요. 음악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코러스를 열심히 할 수 있었죠. 아무튼 파도 활동 열심히 해볼게요. 파도 일본에서 만나요. 레미 파도 레미 파도 하나 둘 셋! 데미터스! 안녕하세요, 홍대입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또 일본 자켓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와~ 야외에서 찍은 건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럼 그러고 보니까 한 2년 만에 직접 촬영한 거 아니야? 2, 3년? 그쵸. 돌난 이후로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와. 되게 짠 멘트만 해요. 짠당. 얼마 만에 하십니까? 저는 1년. 1년. 아~ 1년 필링 라이크 하고 나서 했으니까. 그리고 또 비가 오다가 또 오늘 이렇게 찍는다고 해가지고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맞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말을 더듬으세요. 네?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항상 이래요. 맞아요. 원래 사실 오늘 비 예보가 있었어가지고 야외 촬영인 만큼 저희가 고민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진짜 우사의 말대로 운이 좋게 저희가 이렇게 자켓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랜만에 8인이라서 더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영원 씨 어땠어요? 저는 오늘 또 작가님께서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희 사진 다 봤는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너무 유쾌하시고 네, 유니버스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러니까. 사진들이 많아서 굉장히 유니버스 반응도 기대가 되고 오늘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제가 봤는데 네. 브랜드 사진처럼 나왔어요. 그죠? 네. 살짝 뭔가 가을 화보처럼. 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네, 저희 이번 파도 자켓 촬영 잘 마무리 지었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까지 저희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도 요새로 파도.